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겨울 건강 10가지. 첫 번째, 수분 섭취를 많이 하자. 하루 7잔 이상. 따뜻한 보리차, 과일차, 주스 등. 두 번째, 실내 습도를 높이고 환기를 자주 하자. 가습기, 빨래, 12시간마다 창문 열기. 세 번째, 더운 목욕을 자주 하지 말고 피부 보습을 철저히 하자. 비누 사용을 피하고 목욕 후 로션 바르기. 네 번째, 매일 낮 시간에 바깥에서 체조와 운동을 하자. 30분 이상 걷기, 스트레칭, 관절 운동 등. 다섯 번째, 옷과 신발을 잘 선택해서 신체를 보호하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체온 유지하기. 여섯 번째,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자. 정기적인 혈압검사나 혈당검사 측정하기. 일곱 번째, 어린이 실내 안전사고 및 건강보호에 유의하자. 화상주의, 호흡기 질환주의, 체온 변화주의 등. 여덟 번째, 반드시 금연하고 과음을 삼가자. 혈액순환장애 위험, 호흡기 질환의 예방, 가족 건강 지키기. 아홉 번째, 정기적인 예방 접종을 하자. 독감 주사, 폐렴 예방 주사 등. 열 번째, 추워도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자. 특히 여성과 노인은 우울증의 발생 위험을 줄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Lee Young Kwon.